안녕하십니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이도윤 강사입니다. 자, 이번 회차부터, 우리, 인면도에 필요한 도면 요소. 자, 16강부터, 인면도에 필요한 도면 요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회차까지는 이제 단면 상세도의 내용을 계속 이어서 했고요. 자, 우리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자격증 시험 자체가 단면 상세도 하나와 인면도를 하나 작성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인면도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 16강부터 할 건데, 우리 단면 상세도에도 일부 인면도 요소가 있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방문, 또는 주방문, 그 다음에 이제 현관의 신발장, 이런 게 인면도에 해당하는 요소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평면도 확인했을 때, 여기 이제 지난 회차부터 했던 이 도면인데,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단면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말하자면 이쪽에 방문, 이쪽에 방문,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 잘린 단면이 아니라 잘린 단면은 여기고, 이쪽은 그냥 겉의 모양 보여지는 거죠. 자, 말하자면 그냥 겉의 모양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현관. 자, 현관도, 이쪽에,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 신발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물론, 단면 방향 이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이쪽 방향에서는 뭐 굳이, 여기 신발장을 표현할 이유는 없어요. 신발장을 표현할 이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만약에 이쪽으로 해서 단면이 돼가지고, 방향 이쪽으로 해서 그려야 된다. 우리 이쪽 신발장 표현해 주셔야겠죠? 뭐, 이거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평면도 상에, 표현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인면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쪽에, 방문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방문 두 개, 요거 그리는 방법, 한번 같이, CAD에서 드로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방문은,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요. 여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 방문 자체, 옆 너비는, 보통, 900에서 1000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높이는 2100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뭐 요즘 뭐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돼서 방문의 형태가 좀 다른 형태인 그런 집도 있기는 있죠. 근데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가 요 사이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여기 이제 150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형 해가지고 하는데, 물론 이 안쪽의 모양은 본인 임의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요 사이즈에 맞춰서 기억을 한번 해 주시고, 이대로 작업하다가 내가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뭐좀더 이제 모양이 있는 그런 방문을 해 주고 싶다. 그럼 이쪽에 뭐원 이렇게 네 군데 그려 가지고, 그래서 이쪽 안쪽 트림하고 요 부분만 남겨서, 이런 식으로 된문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혹은 뭐 가운데 나누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시험에선 빨리 작업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작업을 이 사이즈로 할 거고요. 문 열리는 방향, 여기 1.3선, 중심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되는 쪽, 고정되는 쪽이 이렇게 뾰족한 쪽이 가운데 이렇게 오면 되고, 열리는 쪽이 이렇게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넓혀지면 돼요. 그다음 손잡이는 반지름 한35 정도 하면 되고요. 이것도 뭐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규격들을 일단 기억을 해 두자고요. 여기 바닥에서 900 위로 올라가면 되고요. 방문 사이즈가 요런데, 그러면 이제 주방문이나 욕실문이나 다용도실 문 같은 경우에 약간씩 방문보다 작은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전체 높이 방문에 비해서 100 낮게, 보통 2000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옆 너비도
마찬가지 750에서 800, 뭐이 정도로 작업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자, 여기는 자, 두 개가 다 방문이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로 작업을 했는데 자, 우리는 자, 하나는 방문으로 작업을 하고요. 자, 하나는 자, 뭐 욕실 문이랑 가정하에 조금 작게 자,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자, 우리 이 방문의 단면 상세도 자, 앞에 9회차에선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거기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자, 요게, 자, 이제 저 바깥쪽에서 바라봤을 때, 자, 이렇게 바깥쪽에서 바라봤을 때, 자, 여기가, 우리가 요거 45로 작업을 했지만, 자, 여기 15만큼 문이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문턱에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자, 여기는 3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자, 여기 30 간격으로 띄워서, 자, 입면도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여기 신발장. 자,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옆 너비가 뭐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냥 뭐이두 칸으로 할지 세 칸으로 할지 결정하셔가지고, 자, 현관폭에 맞춰서, 자,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열리는 방향. 자, 이런 식으로. 자, 1.3선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 밑에만 놓는 자, 요런 형태의 자, 신발장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아니면 벽면 전체를 가리는 자, 요런 형태의 자, 신발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 형태는 뭐좀 자유롭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캐드에 가서 작업을 한번 해 보면 자, 이렇게 작업되어 있는 거. 자, 일단 둘다 지우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작업을 한번 해볼 것 같으면은요. 자, 여기. 자, 원래, 자, 요렇게. 자, 걸레받이가, 자, 요렇게 되어 있겠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자, 평면도를 보고. 자, 여기 간격이, 자, 여기 간격이, 자, 벽두께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내벽의 두께 200으로 작업을 하죠. 자, 그래서 보통, 자, 오프셋, 자, 200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 주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REC 작업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입면선, 자, 하늘색으로 해서, 자, REC 해가지고요. 자, 여기서, 자, 직사각형을, 자, 가로가, 자, 보통 옆너비 900 해주시고요. 자, 세로를, 자, 2100.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선 겹쳐 있으니까 자, 여기는 자, 일단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걸레받이 자, 여기 트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오프셋 자, 문틀 자, 30 자, 30만큼 안쪽으로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프셋 자, 한150 정도 떨어뜨려서 자, 여기서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평면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문이, 자, 이렇게 닫혀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겠네요. 그죠? 이쪽에서 봤을 때. 자, 오른쪽, 왼쪽이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자, 손잡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이쪽 오른쪽이죠? 이쪽에. 자, 그래서, 자, 오프셋, 자, 900 해가지고, 자, 밑에 바닥 마감선. 자, 얘가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자, 서클 해가지고, 자, 손잡이. 자, 반지름 35. 자, 반지름 35 정도 원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얘는 필요 없고요. 자, 무브 해서, 자, 손잡이, 저 오른쪽으로, 자, 70만큼. 자, 조금 더 가야겠네요. 자, 5. 자, 75 정도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려놓고, 자, 손잡이 이쪽에 있으니까, 자, 레이어 빨강 중심선으로 해서, 자, 라인 해가지고, 자, 여기 열리는 문짝 자체에 문틀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중간점, 자, 여기 끝점, 자, 요렇게, 자, 1.3선, 자, 이렇게 그려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자, 여기도 이제 문이 있는데, 자, 여기는 그냥 방이기는 한데, 이걸 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이게 뭐 욕실이나, 뭐 그런, 주방이나 그런 쪽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조금 작게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오프셋, 자, 200만큼, 자, 이 선을 왼쪽으로, 자, 이렇게 해놓고, 자, REC 해가지고요, 자, 여기서, 자, 골뱅이, 자,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자, 사이즈 좀 작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로가 800, 자, 위로는, 자, 방문이 2100인데 얘는 조금 낮게, 자, 2000, 자,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자, 인면선이어야 되겠고요. 자, 요 사이 걸레받이 트림 돼야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오프셋, 자, 30 해가지고, 얘 안쪽으로, 자, 오프셋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오프셋, 자, 150 해가지고, 얘 안쪽으로.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자, 손잡이. 자, 얘는, 자, 문이 이렇게 열리죠? 자, 약간 손잡이가 왼쪽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카피 해가지고 얘를, 자, 여기 중심점 잡아서, 자, 직교 켜져 있는 상태로, 자, 이쪽에, 자, 여기다 한번 클릭한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무브해서, 자, 여기 절반이, 자, 150에 절반 75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 해놓고, 그 다음에 빨강, 자, 라인에서, 자, 여기서, 자, 여기 중간점, 자, 그리고 여기 끝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방문, 자, 여기가, 자, 뭐, 예, 욕실문,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사이즈가 욕실문이 좀 작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자, 계속해서, 자, 이쪽에는 뭐 해당 사항은 없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자, 여기에, 자, 신발장, 자, 신발장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럼 이쪽에, 자, 여기, 자, 트림을 하고요. 자, 걸레받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높이를, 자, 오프셋, 자, 1200 해가지고요. 자,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자, 선 종류, 자, 요거 인면선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뭐 현관의 전체 용높이다 라는 가정하에 자 작업을 해보면, 자, 요게 걸레바지이기는 하지만 걸레바지가 여기 밑에 자, 이 신발장의 자, 이 바닥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자, 아니면 이거 없애도 돼요. 없애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라인 해가지고 여기 좁으면 자, 이렇게 두 칸, 자, 두 칸짜리로 작업해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프셋, 자, 여기 한60 정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 여기 신발장, 자, 밑에 바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닥이 있고, 이 위로 이제 문이 있는 걸로. 자, 그렇게, 자, 작업을 하셔도 되겠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위에도, 자, 오프셋, 자, 한30 정도 해서, 자, 이렇게 올려놓고요. 자, 이거 모양 뭐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전체 높이, 자, 전체 높이, 자, 1200으로 했었죠. 자, 그러면 오프셋, 자, 60을 얘 밑으로 내려야겠네요. 자, 그래서 뭐 60을 하든, 자, 혹은 오프셋 30을 하든, 자,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 해가지고, 자, 여기 가운데죠. 자, 가운데, 자, 가운데 선 하나 해 놓고, 자, 여기서, 자, 자, 여기에다가, 자, REC 해가지고요. 자, 손잡이, 손잡이. 자, REC 해서, 자, 가로, 자, 30 정도 하고, 세로, 자, 150 정도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얘를 무브 해서, 여기 중간점 잡아서, 자,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걸 다시 무브해서, 자, 옆으로, 자, 이렇게 띄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밀어 해가지고, 자, 가운데,
이렇게 밀어 해 주시고, 뭐, 여기 모양, 뭐, 이쁘게 하고 싶으면, 뭐, 저 오프셋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자, 겹쳐서, 자, REC 해가지고, 자, 이렇게 문짝을 한다고, 문짝을. 자, 문짝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 오프셋, 뭐, 1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뭐, 손잡이, 뭐, 조금 더. 자, 요만큼 더 간다고 치면. 자, 그러면, 자,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서 이제 문 열리는 방향. 자, 라인에서, 자, 가운데에서 이제, 자, 이렇게 열린다. 자, 그럼 이렇게 작업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안쪽의 선들은, 자, 안쪽의 선들은, 자, 이렇게 해칭, 파란색, 자, 좀더 가는 선으로. 자,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방문, 자, 욕실문, 자, 인면 작업. 자, 이렇게 단면 상세도에도, 자, 인면 요소가 있더라. 그래서 인면 요소가 있는 곳에는, 자, 이렇게 작업을, 방문 작업을 하셔야겠더라.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 다음 회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인면도에서 작업을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